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너무 사랑해서 명량 한산에 이어 노량까지 10년간 이순신 프로젝트 3부작을 제작한 김한민 영화감독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약 10년간 이순신이라는 위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3부작 이걸 기획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은 이제 역사 3부작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역사 3부작은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순환의 시기를 전쟁 액션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첫 작품이 이제 최종병규활. 네. 그게 이제 병자호란의 배경으로 하는 네. 이제 최종병규활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임진왜란 배경으로 하는 명량.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일제강점기 그때 첫 우리 무력 투쟁이었던 봉오동전투.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명량을 할 때 보니까 이거는 적어도 3부작 정도는 해야 우리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좀 그릴 수 있겠다 네네. 싶어서 이건 3부작으로 해야겠다. 감독님 기억 속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그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때가 제가 봤을 땐 이제 7살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순천, 전라도 네. 순천인데 그곳에 가면 순천 외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왜 성이 있지? 바로 그 인근에 또 이순신 장군님의 충무사가 있어요. 아니, 외성터가 있는 곳에 또 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이렇게 충무사가 있지? 이러면서 그때 어린 나이에도 그터를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아하게 이제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당에 충무사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영정 사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였죠.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표준 영정 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달라요?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더 이렇게 선이 굵고 더 장수 같은 느낌의 초상화였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제 가슴 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죠.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어린 나이에도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했던 기억이 그게 첫인상이라면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저희는 이제 난중일기를 네. 진짜 많이 익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듣던 예, 그런 책이네요. 그 기억나는 일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감독님? 4월 1일 1597년 4월 1일 옥문을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기를 꾸준히 쓰셨던 양반이 4월 1일 전까지는 기록이 없으셔. 그건 뭐냐, 고문당하고 계셨겠지. 삼도 수군 통지사에서 파직되어가지고 한양으로 끌려와서 고문당하시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이제 옥문을 나왔던. 그러니까 원래 의군부나 이런 데 투옥돼가지고 고문당하면 1차만 받으면 죽어요, 거의. 근데 2차 받으면 거의 100% 죽는 거고 1차 받으시고 거의 죽은 목숨일 때 정탁이라는 분의 상소로 인해가지고
선조가 마음을 바꾸고 적어도 살려놓겠다 해서 그리고 나서 쓴 일기가 옥문을 나왔다. 딱 그 한 줄이에요. 옥문을 나왔다.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상상이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명량해전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칭찬이나 막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면사라는 죽음을 면해준다는 그 첩지 하나를 탁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달픈 순간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그럼에도 뭔가 한마디 불평 없이 또 이제 수군을 재건하는 데 더 매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과거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타임에 이 시점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행동하셨던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무인이신 게 이순신 장군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위인이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성룡 대감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1998년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새하얀 백발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전우들이 다 7천냥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지. 또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 이면이 또 외군의 칼에 죽음을 당했지. 뭐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죠. 어떻게 그 멘탈을 유지하셨을까가 그럼에도 마지막에 또 노량에서 적들을 또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니들이 쉽게 와서 쉽게 갈 수 없다. 이 전쟁은 절대 이렇게 끝내서는 아니 된다. 이 멘탈 관리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보면 볼수록 야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아, 감독님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 얘기를 쭉 해주시니까 국사 그 일타강사가. 근데 오히려 그분들 못지않게 그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가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난중일기를 이제 저는 남의 일기 이렇게 훔쳐보듯이 제가 좀 꿀꿀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위안이 돼요. 아, 그러세요? 묘하게도. 네. 그 담백하고 간결한 문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날은 보면 대취했다. 그리고 다음날 일기 없어. 아 정말요? 아 대취했다. 만취하셨구나. 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막 욕을 이렇게 선제 공격! 이쪽은 진짜 미쳤나? 그러니까 장군님도 결국은 사람이라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익숙한 것 같지만 많이 모르는. 모르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의 어떤 진면모를 제대로도 잘 모르니까 안타깝죠. 한번 읽어보시면 네네네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산이 올해 여름 가장 흥행작이자 관객분들에게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 한산에서 이제 멋있는 장면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이제 가장 멋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이제 거북선이 등장을 하는. 여기서 이제 거북선을 본 관객분들 반응도 좀 화제였는데 한 초등학생이 왜구들이 이순신 따위 이런 대사 할 때는 이제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거북선이 나올 때 안경을 벗고 울었다. 예? 네? 이순신 장군님이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사진 찍는 어르신 관객도 있으셨고 어떤 분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박수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이게 차오르거든. 그렇죠. 이제 워낙 이게, 공감이 이게 차올라요. 거북선에 대한 고증도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충무공 전서에 보면 이제 거북선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치수나 그러니까 사이즈 같은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외부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층형이다, 3층형이다, 서로 이견들이 충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식대로 2층형과 3층형을 신형과 부형으로 설정해서 활용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이순신 장군에게 가옥선이라는 그런 혁신적인 무기가, 이게 이제 축구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 팀이 준비가 잘 되었는데 가장 엣지 있는 힙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야. 최전방 공격수가. 그게 바로 거북선이었다. 그래서 그 거북선 총통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매우 말수가 적은 양반이라 묵묵히 지켜보셨겠지만, 그러면서도 긍지,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거북선을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거북선 출정 허락 받는 장면 찍을 때 눈물을 훔치셨다고. 내 이번 출동에서는 구선을 쓰지 않음서. 장군! 정말 구선 없이 승리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부디 출정을 허락해 주소서. 저가 약간 팔불출인 게, 그런 장면을 찍고 있으면 모니터 앞에서 괜히 눈물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거북선이 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있어가지고 감독의 체면을 무릅쓰고 눈시울을 붉혔던, 잠깐 테이크를 끊고 살짝 화장실 다녀온다는 핑계로 싹 나가서. 그래도 이제 감독이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까지 터질 거라고는 1700만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아, 전혀 예상 못했고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사라는 걸 지내요. 스텝이었어요. 갑자기 명량 1500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출취했니? 너 들어와서 좀 쉬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뭔지 있어 알아? 있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시청률 50% 막 이런 거예요. 50% 같은 느낌으로. 아, 그렇죠. 아니 천만도 아니고 갑자기 1500만 파이팅 하니까. 개봉을 하고 저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명량이라는 작품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한 열흘 만에 최단기였죠. 그래서 천만 돌파했다 그래서 환자복 입고 케이크 받고, 그다음에 1500만 돌파했다 해가지고 환자복 입고 또 케이크 받고. 어쨌든 명량 이후에 개한산을 8년 만에 찍었느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바다에서는 찍지 않으리라. 왜요? 명량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바다에서 찍는 게. 그러면 이번 한산은 바다에서 안 찍었습니까? 전혀요. 바다를 표현하려면 아무리 CG 기술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가능합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한산 봤던 우리 관객분들이 보신 모든 해전 장면은 다 바다가 아닌, 다 실내 세트에서 찍었죠. 그럼 세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거기가 평창 동계올림픽 400m 스피드 스케이트장이었어요. 와. 거기가 3,000평인데 기둥 없이. 기둥 없이 3,000평. 3,000평. 동계올림픽이 또 이순신 영화를 찍는데 엄청 기여를 해줬죠. 와. 노량은 언제쯤 개봉하는지 요즘. 일단 촬영은 한산 찍고 노량을 같이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개봉을 해야죠. 아. 네. 만약에 감독님. 네네. 저희 두 사람이 감독님 영화에 출연한다. 노량에 나온다. 만약에. 어떤 역할이 좋을까요? 어떤 역할이 좋습니까? 만약에. 어떤 역할이 좋을까요? 어떤 역할이 좋습니까? 뭐 격군이겠죠. 격군. 노를 열심히 저어야죠. 예. 네. 아, 너, 밑에서 노젓는. 그럼요. 박보검도 노젓었어요 명량 때. 아, 명량에 박보검 씨가 나와요?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거기에 배수봉이라는 역할로 보검이가 열심히 노를 졌죠. 박보검, 다시 봐야겠네? 알고 있었어요?
박보검 씨가 거기 적군이 보검이가 그 영화를 찍고 배우의 어떤 기본기를 익혔다고. 감사. 야. 감독님 감사하다고 명절 때마다 전화가 오잖아요. 아. 저한테. 야. 와. 박보검 씨가 그때는 몰랐죠. 그 배우분을 그때는. 아, 아니요. 저는 눈빛이 남달랐고 뭔가 자기 아우라를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사실은 이 이야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조진웅 배우가 명량 때 이제 와키드 아까 역할을 조진웅 배우가 맡았었잖아요. 그때 실제 밀었어요 얘기를. 근데 결혼식 날 다가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본인도 걱정이 많았고 나도 미안하고 근데 결국 부분가발로 딱 가려가지고 하니까. 아 그래서 다행히 그럼 조진웅 씨 결혼식은 부분 가발로 이것도 새로운 소식을 아 이거 우리 라디오 작가님이 아시면 좋아하는 얘긴데 아는 사람 유명인의 모르는 이야기 아 이거 작가님 우리가 이거 소스를 드리면 좋아하는데 자 조셉이 드디어 영화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데뷔를 합니다 아 이거 정말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촬영장에서 수많은 스태프분들 계시지만 나 혼자 좀 외로울 때 있습니까? 매우 매우 그 외로울 때는 그러니까 스태프과 배우들이 너는 다 계산이 되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내려줘야지 그런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나도 하얘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게 뭔지 알겠어요. 네. 그때는 와 이게 그럼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죠. 그렇지. 온 감독만 쳐다보고 다. 있으니까 매우 그러니까 하얘지는 상황이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정말 외롭죠. 외롭고 영화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훈님도 그렇게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셨는데 적어도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위안 삼고 예, 그리고 버티는 거죠 뭐. 예. 이런 분의 아마 궤적을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순신이란 사람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했고 또 어떻게 끝까지 버티시고 마지막에 또 히데요시가 급사하고 왜군들이 다 철수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끝까지 그들을 그냥 온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정신의 멘탈은 무엇일까?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가 그게 어떤 자긍심이든 아니면 어떤 위로든 화합과 연대의식이든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필요한 정신적인 가치가 그 양반한테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같이 공감하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어떤 말이든 어떤 걸 듣고 그냥 장모님 보고 그냥 크게 그냥 넙죽 큰 절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장모님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지 않을까요? 묵묵히 과묵하게 그리고 나서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내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지점의 모습이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